지금부터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구현에 있어서 배열 기반 구현인 어레이 리스트와 참조 기반 구현인 링크드 리스트 사이에 연산의 효율성을 약간 비교를 하는 문제 3개 중에 첫 번째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큐에 대한 것입니다. 큐에 인큐 를둘다 수행함으로써 실세계 데이터셋을 통해 인큐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을 한번 비교해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getData라는 메소드는 이메일 네트워크를 링크드리스트, 즉 참조 기반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만들어 줍니다. 이 메소드를 어레이 리스트 형태로도 만들어서요. 어레이 리스트 형태로도 만들어서 둘의 메모리 적재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약간 바꿀게요. 링크드 리스트. 그리고 이것을 복사하여 get 어레이 리스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get ArrayList와 get LinkedList는 배열 기반의 리스트 구현과 참조 기반의 리스트 구현 사이에 메모리 적재 시간을 인큐의 관점에서 이게 둘다맨 뒤에 데이터를 적재하죠? 맨 뒤에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인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재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시간을 가져와서 ArrayList의 이메일 네트워크 적재 시간을 출력을 하고요. 링크드 리스트 적재 시간을 출력을 합니다. 지금 매 줄마다 출력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잘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어레이 리스트가 약간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드러나지 않죠? 배열이 느린 이유는 45만 개의 데이터를 적재할 때, 맨 처음에 캐패시티가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속 점차 증가하면서 기존의 배열을 복사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아마 데이터가 더 커지면은 더 복사 시간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 비효율성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메일 네트워크가 이게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큼 엄청 큰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마저도 저희가 제대로 이것을 구현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것을 보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빅데이터라고 하기에는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보다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add를 맨 처음에 한번 해볼게요. add를 맨 처음에 하는 겁니다. inQ 방식이 아니라 맨 앞에 계속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메일은 계속해서 뒤쪽으로 시프트가 되면서 인덱스 0의 새로운 요소가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레이 구현의 경우에는 굉장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9초 대 100ms로 굉장히 수행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